안녕하세요. 스크래치를 이용한 드론 만들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잡한 코딩이나 뭐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코딩 드론 키트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것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로는 저희 첫 번째 코딩 드론 키트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드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스크래치, 엔트리, JC 블럭, 설치 및 세팅하는 거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건 있죠. 저희 제목은 스크래치를 이용한 드론 만들기인데, 여기 세 번째는 왜 스크래치랑 엔트리랑 JC 블록을 설치하는지 의문이 들수 있는 건데, 이것들도 전부 다 블록 코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여기 있는 코딩 드론 키트.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저는 길 에듀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물론, 더싼 데가 있다면 더싼 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길 에듀몰이라는 곳에서 사는 게더 쌌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이거보다 더싼 곳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 더싼 곳에서 구매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래치 앤 엔트리 코딩 드론 키트라고 적혀 있고요. 옆에 보시면 15주차 강의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거 만든 회사, 펌테크라고 말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드론 이거 강의를 15주차 강의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확인했을 때 너무 길게 늘려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줄여서 이 강의, 그러니까 코딩 드론 키트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거를 하시면 아마 이 15주차 강의 다 들은 거랑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은 것인 거랑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은 13만 9천원, 14만 원 꼴이죠. 그리고 배송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구매하셔도 정말 좋지만 실제로 드론이라는 게 어디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고자 여기는 추가 선택에 여기 가이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 가이드까지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이드가 싫으시다면 구매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구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좀 안전하게 한번 날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마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긴 에듀몰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여기 있는 것처럼 구글 들어와 주시고요. 이 구글이죠. 구글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 검색을 뭘할 거냐면 여기에 스크래치 드론 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긴 쇼핑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에 들어오시면 여기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토스코어라는 곳에 더 싸게 나와 있는 게 있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여기 있는 길 에듀몰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144,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아마 할인이 될것 같고요. 네, 할인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 9천원이 되어 있고요. 배송비는 0원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선택 들어가셔서 저는 세이프티 트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안전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같이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시면 드론이 뭐 앞뒤 좌우로 막 이상하게 날아다니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구매를 진행했고요. 이것까지 구매하시면 15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스크래치, 엔트리, 그리고 JC 블록을 통해서 자유롭게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매뉴얼이랑 관련된 자료 쭉 나와 있지만, 실제로 뭐 저는 같이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스크래치 프로그램 여기서 다운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스크래치 프로그램 이거 다운로드 받아 주시거나, 나는 엔트리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주시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JC 블록 설치하는 거는 휴대폰 앱이니까 이거는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 강의에 같이 첨부한 파일들, 여기는 JC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랑 여기 엔트리 오프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그걸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 키트는, 여기 드론 키트는 스크래치, 엔트리, JC 블록까지 다 지원하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딩이 가능하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USB 충전하는 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실제로 이 드론 같은 경우에 밑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윗면, 아랫면, 측면인데, 여기 드론 배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드론 배터리가 실제로 너무 작아요. 그리고 보시면 배터리가 240mAh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 충전시키고 나서도 드론이 3에서 5분밖에 못 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마다 충전을 꼭꼭 해주시고요. 45분. 충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충전시켜놓고 뭐 밥을 먹는다든지 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또 강의 듣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전은 꼭 미리미리,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에 미리 충전해놔라. 풀 충전돼 있어도 3분에서 5분밖에 못 난다 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이런 드론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거다, 코딩해 볼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일단 먼저 이거 구매해 주시고요. 만약에 세이프티 트랙 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 나 이거 보니까 기내집 모니터 비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거 여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까 13만 7천 원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여기 보시면 세이프티 트랙이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만약 세이프티 트랙이 없다면 여기 있는 이거 스크래치 드코딩 드론 키트만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여기 있는 길 에듀몰에 있는 거 구매해라라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 있는 더싼게 있으면 더싼거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구매 사이트에 들어오는 법 알아봤고요. 만약에 구글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더 드리면 싼데 가서 싼거 구매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PPT 다음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드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첫 번째로 드론 알아보기 전에 먼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날릴 수 없는 비행 금지 공역이라는 곳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대한민국, 한국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곳을 비행금지 공역이라고 하고요. 이 비행금지 공역을 어떤 식으로 날, 어, 이, 어, 저, 이 비행금지 공역은 항공법이라는 곳에 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법에 나와 있는 비행금지 공역은 어떤 곳이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서울시 대부분. 이 서울시 거의 대부분은 날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휴전선, 그러니까 저기 북한이랑 마주보고 있는 곳, 뭐 철원이나 파주나 뭐 이런 곳들이 있는 거죠. 이런 곳들 근처, 휴전선 인근에서는 날릴 수 없고요. 그리고 기타 지정된 비행구역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도 비행장 많죠? 인천공항이나 그 김포공항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장 그리고 군 부대 있는 곳, 그러니까 군 부대도 보시면 뭐 헬리콥터나 전투기나 이런 수송기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니까, 한마디로 전국에 있는 비행장을 기준으로 9.3km 이내에서는 날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곳을 다 피해서 날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50m 이상에서는 날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m 이하는 가능은 하지만 150m 이상은 날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인구 밀집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절대 날릴 수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 위에서 날릴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을 꼭 아시고 날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어기게 되면 뭐 바로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행 금지 공역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드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이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 날아다닐 수 있는 무인 비행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태우지 않고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은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일반 항공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 그리고 로터를 갖고 있는 회전익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고정익인데요. 여기 있는 고정익 드론, 이렇게 생긴 고정익 드론은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날개가 고정된 형태잖아요. 이거를 고정익 드론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런 고정익 드론은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 같이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비행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정익 드론은 동체 날개가 고정된 채 엔진이나 프로펠러의 힘으로 양력, 그러니까 하늘로 뜰수 있는 힘을 얻어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정익 드론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보다 군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무인 정찰기.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인 정찰기가 거의 대부분 고정익 드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회전익 드론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드론. 저희가 아는 드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드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진 드론이 회전익 드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전익 드론은 회전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축에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 프로펠러 돌면서 나오는 양력, 밑으로 힘을 주는 그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비행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회전익 드론은 프로펠러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렇게 생긴 프로펠러의 수에 따라서 뭐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뉘는 드론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했을 때 혹시 크게 어려운 부분 있으실까요? 크게 어려운 부분 아직 없죠? 네. 일단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의, 그러니까 1-2 강의에서 저희 뒤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뭐 프로그램 설치라던가, 저희 앞으로의 수업 방향, 어떻게 수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음 강의 1-2 강의에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